오늘 9시 30분에 강의인데 네. 9시 19분에 왔습니다. 지금 가셨을까요? 왔어? 오랜만에 꼭 강의할 때만 이렇게 정장이 보여. 아, 오늘 사진 찍느라고. 아, 사진? 아, 사진 찍으셔서 해가지고. 나 물어보지 말아. 똑같이 해라. 오늘 또 한 기수 종강 안 했습니다. 제가 수업을 이제 한 7, 8주 정도 합니다. 한 기수가. 하는데 오늘 또 한 기수가 종강을 해가지고 자식 떠나 보내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.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. 제 강의를 3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기수 첫 번째 시간, 1주차 시간은 항상 설레고 떨리는데 하다 보면은 막 금방 시간이 가가지고 어느덧 막 종강이 오고 또 다음 기수 받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오전에 수업 끝나고 지금 3년 동안 강의하니까 누적 수강생이 1,000명이 좀 안 돼요. 결국에 이분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건물주가 되려면 내가 배운 지식뿐만이 아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랑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분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오늘 또 오후에는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좀 더 유의미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마다 제가 또 특강을 좀 주선을 해요. 꼭 신축 특강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그래서 수강생 중에 또 편의점 전문가가 계세요. 이제 건물에 편의점을 입점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강사로 해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그걸 겸사겸사해서 수강생분들 기수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또 네트워킹하고 그런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분도 이제 편의점 10개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다 사업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본인도 내 건물에서 편의점 넣어서 하고 싶어서 제 강의를 들었었고 그래서 뭐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 전문직 분들도 결국에 부자들이 돈 벌면은 건물 짓고 결국에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게 거의 다 공통된 목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강의 3년째 하는 모임을 거의 한 1년 만에 하셨어요? 공통점 있어요? 아, 오시는 분들 많아.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온 분들은 굉장히 뻘쭘해하거나 제가 조심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캐럿을 해드려야 싶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일단 맥주를 준비를 했거든요. 맥주 안 드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드시면 되고 성공과 행복을 네. 지난주까지는 여기 강의에 했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여기 하고 시골 내려가는 상태이고요. 강의를 했어요.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분이 왜 제 수업을 듣나요? 아, 여기서 뭐라 할게요? 아니, 그거 홍보 안 하는 짬이 그래가지고 별내에서 정말 떡진 하나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수업을 듣게 돼서 지금은 당연히 잘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수업생님들 결혼 해서 다시는 한 번 많이 있나요? 알겠습니다. 다시 한 번 해주지 뭐. 네, 그렇네. 진짜? 나도 뭐 어딨나? 제가 작년 여름에 한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하고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여러 개 봤는데요. 저 같은 초보한테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듣게 된 것 같아요. 강의도 너무 재밌었고요. 좋았던 거는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만날 수 있게 계속 연결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번개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에
얘기를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차로 왕복 7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받게 됐는데요. 그 수업 받고 나서도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에 대해서 꾸준하게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벨로퍼로서 꿈을 이루는데 가까이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성취욕도 있고 그렇습니다.